질 못하겠네. 자, 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나요. 2030 부산 엑스포 파이팅! 안녕하세요, 조윤입니다. 저 뭐 하면 되죠, 피디님? 아, 오늘은 현영 씨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요? SK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잠깐만 저기요. 아니 형님, 뭐 얼마나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참고로 이거 대본은 진짜 큰 줄기인 거고 하고 싶으시고 다 하셔도. 우리 이렇게 SK 유튜브 채널에는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네. 연도부터 이 SK 나만 아는 이야기 출연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그러면 보고 계신 SK 구독자 분들한테 정식으로 정중하고 깔끔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답고 이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이 나만 아는 이야기 이 영상이 네. 이 SK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그냥 조현영 채널에도 업로드되는 거 아시나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구독자 네. 애칭 혹시 뭔지 아세요? 구독자 애칭? 네. 구독자 애칭 말이에요. 애칭. 같이 일 못하겠네. 안녕, 조랭이들. 저도 네. 조랭이로서 이제 네. 현영님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또 우리 SK 유튜브 채널 안에서 또 SK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게 되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 있으시죠? 아, 저 의욕 만땅이에요, 어? 지금. 근데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요. 아우, 재밌을 것 같아. 그냥 가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는 재밌게 자신 있는데. 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 피스 모르죠? 나 루피 알거든요? 피스 알거든요? 아우, 그럼 내가, 루피 피스가 내가 이겼다, 내가 아, 이겼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저희가 둘러보면 되는 거죠.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이리로 가나요? 오늘 뭔가 이 광화문은 평소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약간 와. 좀 내노라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어디 엑스포를 딱 응원하고 싶은 마음 뿜뿜 들지 않습니까? 아, 이 현장들 보니까 뿜뿜해요, 뿜뿜. 아, 막 엑스포 막 부산에서 유치해야 된다, 아이가 막. 해야 된다, 아이가. 아이가 막. 아이가. 아, SK. 아, SK 잘한다. 들어보니까 이 SK 회장님께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진심이라고. SK 최태원 회장님이 또 뭐냐면은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 위원장이시거든요. 뭐 SK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엄청 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우리 또 SK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모든 구성원들 다 힘을 모아서 지금 파이팅 하고 있다고. 네, 네. 그 현장이 사실은 이 부스가 될 것 같은데 와. 바로 봐야지. 네, 네. 나 바로 봐야지. 너무 궁금하다 여기. 아니 약간 이렇게 자연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이렇게 꾸며놓으셨네. SK가 진짜 ESG 특히나 환경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거든요. 와. SK 이노베이션 밸류 크리에이션 센터의 홍원영 PM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도대체 뭔지. 부스 자체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SK그룹의 마음을 담은 전시기도 하지만 또 2030년까지 SK그룹이 전 세계 글로벌 탄소 감축의 1%를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조금 전시를 해봤습니다. 룰렛 이벤트인가 봐. 기념품이 있네. 아니, 내가 먼저 해. 아니야, 잘 내가 갑니다, 갑니다. 뭐가 많어 지금. 한 등 가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영혼이 너무 많다. 웃어요. 가자. 고!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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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왔다! 아, 근데 우리 미션 있지 않아, 미션? 이거 미션 해야 되지 않아? 빨리, 빨리! 저 앉아있어, 잠깐만, 우리 미션 뭐였지?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 이거 근데 뭔지 알아요? 악뮤의 네. 이찬혁 씨잖아요. 찬혁님, 가족들을 반드시 뭐 나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영상 마지막이 지금 나오죠. 리퀘스트 번호 나오고 7107-2030 글로 전화해서 지금 응원 메시지를 남겨달라. 괜찮으시면 현영님도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070-7107-7107-2030 한번 통화 눌러보시겠어요? 여보세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면 문자로 이 링크를 주네요. 네네. 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 보내주세요. 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해. 오, 응원이 정성됐대요. 네. 믿고 있는 거 없어요? 미션! 왜 혼자 봐요, 지사하게! 나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돼? 싫어! 루피피스! 싫어! 나 이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저기요, 루피피스가 뭐야? 됐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또 미션이 하나 더 남아있어. 그러니까. 오, 이쁘다. 와, 너무 귀엽다. 어, 미래에서 온 리퀘스트 도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해. 세계 박람회 대한민국의 유치해예요. 아. 인터뷰를 해야 인터뷰. 되는데. 피디님이 이렇게 대결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시민 인터뷰도 네, 네. 대결을 해서 뭐 누가 더 많이 하고 잘하는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민 인터뷰는 우리 함께 해보자 라는 제안을 살포시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콜! 김부선 혹시 여기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행사?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이거 보시게 된 거예요? 가다가 이거 어떤 행사인지 알고 계세요? 네, 뭐 부산 엑스포 관련. 아, 맞아. 부산 엑스포 어머니들 어떤 행사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 어떤 행사인지 대략 아세요 혹시? 아니 어떤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엑스포 여기는 사실은 경제적 가치가 어마무시해요. 60조가 넘는 걸 알고 있고요. 휴활용 게임 아시죠? 네네. 네 그거를 한번 네. 저희가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걸로. 준비 시작! 부산 엑스포 잠깐만!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잠깐만! 중간에서 들으셨잖아요 지금. 네. 누가 이겼나요? 이쪽이 저 잠깐만요. 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마스크 쓰고 하셔도 돼요. 잠깐. 와, 진짜 인터뷰 따기 쉽지 않은 거. 잠깐만. 저거. 우리 아까 봤던 거. 아까 형님 봤던 거잖아요. 딱 나오네. 이렇게 해서 와, 잠깐만. 대박. 저렇게 크게 한다고. 그러니까. 와. 근데 저만큼 SK는 모든 진심을 담아서 제발 부산에 엑스포가 유치되기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네. 바라고 있는 게 우리 SK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저 나중에 우리 이따가 가까이 가서도 한번 봐요. 그래요,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오신다. 5, 4, 3, 2, 1. 오, 예쁘다. 와, 뭐야. 와, 1876년. 미국 93년 미국 시카고에서 비행기 이게 보니까 박람회마다 약간 메인 테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약간 운송수단?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는 게 꼭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진짜 뿜뿜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응원하고 있었지만 나 무조건 부산에서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북이랑 인터뷰해야 돼. 안녕하세요. 북이 오랜만이야. 서울에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또 우리 찐찐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 찐찐 했거든요. 아 진짜요? 김아집에서 촬영을 진짜 현영님하고 인사해요. 저 현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계세요? 북이. 네. 북이 뭐죠? 뜨시보기 부산 갈매기. 부산 이야. 갈매기 기가 막히죠. 감사합니다. 어때 오늘 북이 여기 왜 온 거예요? 저 오늘 그 동생 월드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열정을 보여주는 기분이에요. 딱 15초 드립니다. 15초 안에 부산 엑스포 홍보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자 홍보 준비 시작! 아 부산 엑스포 열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먼저 축제 바다로 퍼질 거거든요. 이게 다들 이 열정을 끌어올려서 얼려! 카메라 껐죠? 아 껐어. 살면서 아니야! 아니야! 잘했잖아요. 자, 형님님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가 뭐 대한민국 기업들이 하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보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어때? 느낌이 어때요 지금? 아 지금 너무 벅차오르고 진짜 그게 꼭 유치가 될 것 같고 되어야만 하는 강력한 기원과 응원을 담아서 오케이. 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저도 원래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 현장에 와보니까 와 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네. 없을지 더 노력해볼 건 없는지 맞아요.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 빡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고생하셨고 중요한 건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뭐였죠? 대결했잖아. 대결했잖아. 네. 우리가 원래는 개별 대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 우리 마지막 인터뷰를 같이 또 그냥 네. 타협을 해서 했잖아. 그러면 우리 무승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결과가?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현영님이 이겼습니다. 왜? 아니요, 우리 같이 해가 무승부잖아요. 어쨌든 결과는 제가 이긴 거니까 왜 이긴 건지는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나 네. 약간 미안한데 마무리 인사로 가시죠. 아, 마무리 급해요 지금? 마무리.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우리 둘이 그렇죠.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에너지를 끌어서 파이팅 외치고 아 너무 오늘, 좋습니다. 네, 클로징 네.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대한민국 2030 부산 엑스포 파이팅!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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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